413년 고구려 20대 국왕으로 등극한 장수왕은 이름 그대로 매우 장수한 왕으로서 491년까지 재위하며 97세의 나이로 승하하였습니다. 아버지 광개토 대왕처럼 대외 정복 사업을 활발히 하지는 않았고 안에서 내정을 다스리며 외교전으로 상대 국가들과 평화를 도모했으며 이듬해 414년이 되자 아버지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며 국내성 인근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 옆에 광개토 대왕릉 비를 세우게 됩니다. 다만 광개토 대왕릉 비를 세운 시기에 대해서는 장수왕이 세웠는지 손자였던 문자명왕이 세웠는지 학계마다 여러 의견들이 다소 갈리는 상황이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수왕 재위 초반에는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기도 하였고 여러모로 시끄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는데 장수왕은 등극한 지 약 15년째인 427년 평양성으로 천도를 단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광개토 대왕 시절부터 천도에 대한 움직임은 있었지만 이를 직접 실행으로 옮긴 것은 장수왕이었는데 당시 중국 북부를 통일한 북위와 고구려 서쪽에서 세력을 불려가던 북연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구려의 오랜 수도였던 국내성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방 호족들이 왕권을 위협하자 이들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평양 천도를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 역시도 남겨진 기록이 적어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고구려에서 고려라고 확정짓게 되는데 광개토 대왕 때부터 종종 고려국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고려라고 기록하였으나 장수왕 때에 이르러 보다 명확하게 국호가 고려라고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고려시대의 고려와 연속성을 고려해 고구려는 전고려, 고려는 후고려로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고 하지만 워낙 수십 년을 고구려라고 인식하고 배워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구려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 충주에 있는 고구려비, 즉 중원 고구려비에는 고려라고 국호가 고스란히 적혀 있기 때문에 장수왕 시절부터의 고구려는 고려라고 불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원 고구려비가 발견된 1979년에는 비석의 상태가 좋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애를 먹었으나 2019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중원 고구려비에 대해 일부 내용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397년 광개토 대왕 영락 7년이라는 글자를 찾아냈는데 당초 장수왕이 세웠다고 알려진 399년보다 더 앞선 시대이기 때문에 신라가 고구려의 속국이었던 시절이 훨씬 더 전에 진행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신라가 고구려의 속국이 된 것은 399년 백제와 가야 그리고 왜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 신라를 공격했을 때 광개토 대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내려가 구원해준 시점을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일 뿐더러 본 영상에서는 기존의 고구려라는 명칭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고려라는 국호를 썼을 경우에 가져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대로 국호를 고구려로 사용하겠습니다. 429년 신라에서 사냥을 하던 고구려 장수가 조만간 신라를 정복해 멸망시킬 거라며 깽판을 쳤는데 이에 위협을 느낀 신라는 자국에 남아있는 고구려 장수들을 모조리 참양에 처했습니다. 그로 인해 신라는 고구려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자 했지만 국력의 차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백제와 힘을 합쳐 고구려에 대항하기로 협의하였고 이로써 나제 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장수왕은 이 시점부터 대대적으로 남진 정책을 고수하며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였고 468년 신라 영토였던 강릉을 공격해 그곳을 빼앗았으며 475년 백제 영토였던 한성을 침범해 위례성에서 개로왕을 붙잡아 처형하였습니다. 낮에 연합군은 고구려의 남하를 막고자 동분서주했지만 고구려군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고 장수왕이 지속적으로 어택당을 실시한 결과 지금의 대전시 인근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결사 항전을 외친 낮의 연합군은 장수왕의 고구려군을 우여곡절 끝에 막아내었고, 백제는 나라가 멸망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겨우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81년 신라를 재침공해 변방 영토를 점령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낮의 연합군에는 외나라와 가야국까지 참전하며 전북 남원까지 남하한 고구려군을 격퇴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중국은 남북조 시대라 해서 후한이 멸망하고 진나라가 건국되었으나 팔왕의 난 등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북방의 흉노, 선비, 갈, 강, 저족들이 중국 대륙으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을 가리켜 5호, 이들이 세운 16개의 나라를 16국이라 하여 5호 16국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나라는 계속 남쪽으로 밀려나 강남 지방에서 동진이라 이름을 바꾸고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데, 5호 16국은 마지막으로 선비족이 통일하며 북위를 세웠고, 동진은 절대 권력자였던 유유에게 선위하며 유송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위, 동위, 서위, 북제, 북주로 이어지는 국가들을 북조라 부르고, 유송, 남제, 소량, 진으로 이어지는 국가들을 남조라 부르며, 이 둘을 합쳐 남북조 시대, 더 나아가 이 시대를 확장하여 부를 때는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후연이 멸망하고 그곳에 건국된 북연은 고구려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북위가 북연을 공격해 멸망시키려 하자 고구려에서는 군사를 보내 북연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세력이 강성해진 북위에게는 지속적으로 조공을 바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고, 강남에 건국된 유송도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 고구려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고구려가 중국 대륙을 쓸어버릴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으나, 고구려의 국가 전력은 북위와 유송과 대등할 만큼이었고, 이들은 고구려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게 됩니다. 아무튼 장수했던 장수왕도 491년 97세를 일기로 승하하였으나, 아들 고조다 역시 아버지가 장수하는 바람에 먼저 죽어 왕이 되지 못했는데, 이 고조다의 아들 나훈이 할아버지 장수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21대 국왕 문자명왕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